지난해 중대형 트럭 신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데 반해 중고 트럭 시장은 생계형 중소형 트럭과 인기 차급으로 부상한 준대형 트럭을 중심으로 소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출인 물동량 감소와 고물가, 고금리로 가격대가 높은 대형 트럭과 트랙터를 중심으로 중고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의 상용차 등록 데이터를 가공, 본지에 독점 제공하고 있는 카이지 유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톤급 준중형 이상 중대형 카고 트럭 및 트랙터 등 중대형 트럭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고 거래량은 총 1만 8,036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만 8,215대 대비 1.0% 소폭 감소한 수치다. 전년도 대비 중고 거래량이 늘어난 차급은 마이티와 더샌으로 대표되는 2에서 5톤급 준중형 트럭과 파빗으로 대표되는 5.5에서 16톤급 준대형 트럭으로 요약된다. 먼저 준중형 트럭의 지난해 중고 거래량은 총 6,275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수치다. 여전히 타타데오의 더센과 이스지의 엘프가 출시된 이래로 대차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중고 거래의 절대량은 현대차의 마이티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고 트럭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한 준대형 트럭의 중고 거래는 909대로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났다. 전 차급 중 유일하게 매년 중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마찬가지로 신차 시장서 준대형 트럭 중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현대차 파비스가 아직 중고 트럭 시장에 나오기엔 일러 현대차의 뉴 파워트럭, 메가트럭 와이드캡과 타타데오의 프리마 등이 주로 거래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화성 소재 한 중고 트럭 매매업체 관계자는 작년 초 중고차 시장은 대형급은 고금리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많았을 정도로 금리 상황이 안 좋았다라며 이 때문인지 가성비가 좋은 윙바디 마이티를 찾는 문의가 많았고 높은 톤급의 중형차를 특정해서 찾는 고객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중고 트럭 시장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메가트럭을 중심으로 핫 5에서 8톤급 중형 트럭의 중고 거래량이 매년 줄고 있는 가운데 9톤급 이상의 대형 카고 트럭과 트랙터의 판매량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형 트럭의 중고 거래량은 총 7,10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들었다.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선 11.6% 줄어든 수치다. 이에 중고 매매업체 관계자는 메가트럭은 개별 영업용 번호판이 5톤에서 16톤으로 풀렸기 때문에 축차가 아니고서는 인기가 없는 데다 점차 시장에 나오는 차량들이 노후화되고 있어 차량 매입에 신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카고 트럭과 트랙터는 중고 트럭 시장서도 높은 할부금리 여파에 큰 영향을 받았다. 먼저 대형 카고 트럭은 지난해 총 2,439대 거래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수치다. 마찬가지로 대형 트럭 차급에 속하는 트레일러 견인용 트랙터는 같은 기간 총 1,305대 거래됐다. 전년 대비 14.3%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 트럭 매매업계는 판매가 이뤄질 만한 차급 위주로 매입 속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카이지 유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 트럭 매매업계가 매입한 준중형 이상 트럭은 총 1만 8,0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0% 크게 감소했다. 이 같은 중고 매매업계의 중고 트럭 매입량 감소세는 화물운송 시장 업종 개편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중형급과 차량 가액이 높은 대형급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실제로 중형 트럭 부문에서 지난해 중고 매매업계가 매입한 중고 트럭은 총 7,0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줄었다. 마찬가지로 대형 카고와 트랙터는 각각 2,375대와 1,832대 매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매입량인 3,004대와 1,380대 대비 각각 20.9%, 24.7% 줄어든 수치다. 중고 트럭 매매 상사 관계자는 매매업계의 중고 화물차 매입 시 차량의 상태와 업계 상황 등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난해는 전통적인 스테디셀러인 메가트럭 윙바디에 양호한 물건이 주로 매입이 줄은 데 반해 마이티와 뉴 파워트럭 중형 프리마를 찾는 문의가 늘어 매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높은 금리 상황이 급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보유 비용도 높고 악성 매물로 남을 수 있는 대형 트럭 매입에 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